시작하고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스페셜 넘버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이게 그 제가 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거를 하고 나서 그 모임을 가지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었는데 해올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if 문과 for 문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if 문과 for 문을 보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로직을 대부분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각자 이렇게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쓸수 있는 만큼 이렇게 써보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전에 했던 그래스워프로 했던 작업을 일부분을 이제 파이썬으로 약간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게 어떤 면에 이렇게 범위를 주고 거기 이제 일정 등분을 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선 이제 어트랙터로부터의 거리를 따라서 약간 이제 뭐 색깔을 바꾸든가 뭐 크기를 바꾸는 뭐 이런 약간 조정을 해주는 가까운 건 이렇고 먼건 이렇고 이런 걸 조정해 주는 스크립트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색깔 범위를 RGB 컬러를 R은 0부터 255까지 G는 이만큼 B는 이만큼 하면 이제 그 제일 진한 색과 제일 연한 색이 정해지면서 특정 컬러부터 다른 색깔 컬러까지 이렇게 약간 분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약간 디터를 줘가지고 약간 이걸 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분산 조금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요게 그래소프로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막 노멀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솔직히 이거를 함수로 하면 굉장히 짧은 거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이썬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우선 이게 개수가 많아지 이게 한 3천 개 정도 개수가 되는데 개수가 많아지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얘 그래스호퍼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수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럼 당연히 느려지겠지만 많은 개수를 막 3천 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긴다고 이게 확 느려지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야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하면서 그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느려지고 이러는 건데 그 3천 개를 파이썬에 넣었더니 여기 세 번을 넣었더니 파이썬을 띄울 때 한 2,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고 살짝 그러니까 파이썬 약간 느낌이 이걸 한 번에 다 받아들이니까 그걸 뭐 로딩을 하거나 계산을 한번 할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계산을 하고 나면 끝까지 계산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전체 시간을 좀 적게 들 이런 식의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네. 그 개수를 15개로 제한을 해가지고 우선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3,400개인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한을 안 하면 이거 생각보다 파이썬으로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막 오류가 생기거나 디버깅을 한다거나 하면서 약간 오히려 막 중간에 멈추는 시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는데 그거 말고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숫자가 나와요. 이거 그냥 RGB R 값을 제가 매핑을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0부터 255까지 그냥 등분을 한 거예요. 0부터 255까지 15등분을 한 숫자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숫자들이 딱 15개밖에 없는데 이 숫자를 지금 똑같은 거를 여기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X raw map이라고 해서 여기도 받아왔어요. 이걸 열어보면 그래서 x raw map에다가 a가 뭐냐면
아, 그리고 그이 플로어가 제가 이 펑션을 써야 되는데 그 소수점 밑에 거다 지워버리고 머리만 딱 가져오는 걸 해야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매스에 플로어가 있는데 그건 요걸 이렇게 넣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요걸 넣어서 플로어에 매스를 썼어요. 그래서 스텝 몇 개? 몇 스텝인지는 네 스텝? 여기 이거 어디서 왔지? 아 이건 여기. 숫자 네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그 머리만 딱 가져오는 거를 우선 여기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B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A는 나왔는데 이게 아니 63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지금 얘네예요. 이 숫자들 이렇게 받아와서 그걸 A로 나눠서 어딘가에 넣고 그걸 또 어딘가에 이렇게 숫자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 잘 되거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 뭐 계속 생기는데 뭐 계산은 되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된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계산이 된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나올 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원한 이게 예상했던 대로 나와요. 이게 아웃풋이 원한 게 뭐냐면 들어온 거는 1부터 255까지 막 15등분이 딱돼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건네 단계의 등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네 단계 0, 63, 그리고 아마 중간 한개더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한100 얼마 그리고 126. 그래서 네 단계의 숫자로 나오면 그 단계의 스텝으로 이렇게 잡아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니까 아니 이걸 중간에도 확인했었지만 계산은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걸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음 거를 하려니까 이거에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 여기 F 있잖아요. 이 플로어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거 이 플로어를 구하기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냐면 이 들어온 거에 이 리스트에 저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에 마지막 숫자를 구하는 간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랭스를 구해가지고 그 랭스 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걸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걸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object type float has no length. 오케이. 이거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float들이 들어있는 리스트인데 왜 length가 없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설치를 해보니까 어딘가에 그 유튜브 중에 일부에서 리스트를 이거 아이템으로 받아올 때, 아, 이거를 한대요. 이게 리스트 액세스를 한대.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아, 이제 나온 이제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에러는, 이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0, 첫 번째는 0이야. 근데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몇 번째 걸 받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value를 expect 했는데, 플로트가 들어가 있대요. 아, 근데 이게 플로트인데 이게 그 자체가 밸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해도 이게 얘가 이름이 플로트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여기서. 거기서 딱 막혔어요. 뭐, 이게 너무 대중 없이 물어봐서 어떤 질문일지 좀 그런가? 제가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이거 타입을 예를 들어 인테드로 바꿔봤어요. 인테드로 바꾸고 보면 우선 이거는 지워버리자. 네. 네, 우선 질문 다 이해됐고요. 그첫 번째 아, 질문 네. 답을 드리면은 그 네. 일단 줌 아웃을 해보시면은 그라스퍼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어가지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항상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여기 그쵸. 컴포넌트의 왼쪽은 다 인풋으로 보고 오른쪽은 아웃풋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컴포넌트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온 다음에 이 결과값이 variable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 입장도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저장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물론 이제 그어 얘나 레퍼런스를 던지냐 밸류 값을 던지냐 막그 프로그래밍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뭐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어쨌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계산된 값들에 대한 결과값을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속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느려지면 느려지지 파이썬이 더 빠르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프 컴포넌트가 느리면 느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서퍼 컴포넌트 같은 C샵을 쓰고 C샵에서 라이노 커먼 API에서 오는 그 속도감으로 빨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파이썬은 또 인터프리트하고 하다 보면 늦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빠를 수 있다. 늦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은 줌인을 하게 되면 지금 파이썬 컴포넌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첫 번째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더 줌인 해보시면은 왼쪽에 그 TRGB 같은 경우는 선이 하나고 그 다음에 마이 스텝도 선이 하나죠. 근데 X, Y, 맵인은 선이 두 개짜리 선이 들어오죠. 네, 두 맞아요. 개짜리 선은 얘가 리스트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개 리스트를 넣고 밑에도 Y도 10개, 그 다음에 Z도 10개를 넣었어요, 제가. 네. 10개, 10개, 10개 리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동신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이템으로 됐으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컴퓨테이션이 일어나요. 이걸 다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이템 액세스가 아니라 리스트 액세스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것도 다 바꿔주세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아이템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10개의 리스트가 들어오면 10번이, 이 컴포넌트 자체가 10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빠바바바바, 10번. 왜냐면 얘는 아이템인데 리스트가 10개가 들어오니까. 우린 리스트 전체 받으려면 다 리스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X, Raw, Map, 아, 그럼 막 이게 1000번이 실행이 됐던 거네요. 10개를 세 그쵸? 번씩 예, 했으니까. 지금 아까 맥시멈 번호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왜? 15개니까 15개 그러면 15 곱하기 300억을 15 곱하기 15가 된 건데, 이전에 총, 뭐, 천몇 개라 그랬잖아요. 네, 3000개. 근데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3000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면 셋다 리스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네. 원래, 예. 혹시 중간에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트리는 어떻게 예. 리스트랑 좀 다른가요? 트리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보시면 되는데, 트리는 점선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프퍼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일단은 우리 문제에 일단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문제를 네. 가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Z 리스트로 추출했어요? 바꿨어요. 셋다 바꿨어요? 네, 셋다 바꿨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 풍선 뜨잖아요. 뭐라고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요거요? 예, 그거 뭐라고 뜨는 거예요? Solution exception unsupported.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pen 네, the 됐습니다. type. 예. 네. 네. 그리고 execution 다시 그 1000개로, 3000개로 올려보세요, 한번.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enable disable 하고 그럼 이게 3420개 뭐 3000개 정도만 해보세요. 3000개 네. 네. 자, 일단은 execution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네. 없네요. 디스플레이 메뉴. 디스플레이 메뉴 여기서 그 캔버스 위젯. 이게 네. 뭐지? 여기서 프로파일을 해주세요. 프로파일. 프로파일러 이게 뭐예요? 네. 그러면 각각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들어갔던 소요된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뭐 1분 동안 실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60초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지금 나온 에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일단은 여기 봐봅시다. 이걸 봤을 때, 네. 얘가 지금 우리 이제 리스트로 들어왔다는 거죠. 리스트로 다. 네, 이건 다 한. 리스트 나누기 A라는 게 어떤 식으로 파이썬에서 저는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문법을 그쪽 확인 안 해봐서. 중요한 거는 루프를 돌면서 각각 A로 나눠줘야 되죠. 그쵸. 예, A를 한 번씩 그래서 다 해주는 게이 그렇죠. 어프로치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예, 그러면. 이거는 되게 그라스호퍼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냥 리스트 통째로 넣고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프로그래밍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하진 네. 않거든요. 근데 요 어프로치가 맞다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매스에서 플로우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프린트하고 A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A하고? 예. 네. 63. 63.0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점영, 예, 네. 점영, 이거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플롯 데이터거든요. 이제 플롯이라고 떠, 플롯 데이터인데, 플롯이라 써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거 설명하는 거 요거 설명하고 똑같아요. 지금 둘다 같은 내용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얘를 인티저로 바꿔줘야 돼요. 인티저로.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int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걸 집어넣어 주세요. 요거. 오케이. 이렇게 63.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프린트 해보세요. 63 뜨죠? 얘는 네. 인티저가 뜨는 거예요.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 네. 정수라는 정수. 오케이? 그러면은 자. C라는 곳에 넣어놨어요. 네. 네, 일단은, 그럼 이 문제 이거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퀘스천이 뭐였냐면, 이거 지금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지금 문법을 보면, 지금 이 데이터가 결국 이 데이터잖아요.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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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요 내용들. 요 내용들이 my index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제가 예. 마이 인덱스가 여기 이거에 여기 아니,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저쪽에 이게 여기 있구나.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23번과 24번 사이에다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해가지고 my index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 안에는 데이터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요 값이. 이 값이 찍힐 거예요. 나머지는 커멘트 아웃 하고, 예. 네. 걔네들 커멘트 아웃 하세요. 예, 네, 다. 하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잠깐만, 이것도 리스트 바꿔줄까요, 우리? 여기 네, 리스트 우선 요 바꿔줘. 요거는 아마 첫 번째 것만 바꿨었는데 두 번째 두 번째 거, 세 것도 번째 거다 리스트로 다 바꿔주시면. 해놓긴 해놨네요. 네, 지금 오케이, 리스트로 돼 다. 있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X, 얘 값이 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여기 출력 좀 해주시겠어요? X 값 맞아요? 네. 잠깐만요. 이게 X 값이고, 네. 똑같은 걸 여기다 넣었으면 이게 값이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아, 이게 C에 했으면은, 나오는구나. 네? 네. 아, 시간 나오는 거 이제 봐가지고. 아,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그 파이썬에서 for my index in 해갖고 요걸 치면은 이 리스트 안에는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와요. 아, 예. 네. my index가 아니고 my value라고 해야겠네. 아니요, 아,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이름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들어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을 지금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더 디깅 다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줌으로 제가 디버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in 있죠? 인에다가 잠시만요. 제가 펜슬 이렇게 이 펜슬이 잠깐 문이 또안 나오나? 이 여기 앞에다가 뭘 하냐면은 range라고 쳐보세요. range, range. 예. 그리고 가로 열고 그 네. 다음에 len이라고 쳐보세요. len, len. 아, 길이만큼.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눌러보세요. 여기 테스트. 여기.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네요. 이제 인덱스가 네. 나오는 거죠. 이제 인덱스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오케이. 그리고 이제 25번을 커멘트 아웃 해보세요. 예, 25번 다시 이제, 그 커멘트 없애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행해보세요. 에러 있나 없나. 자, 그 다음에, 아, 예, 제가 아까 이름을 바꿔서. 예. 바꿔주고, 그럼 이제 실행 될 거예요? 에러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26번째 줄. 네. 그럼 커멘트 이것도 나. 이름 바꾸고. 네, 그것도 밸류 바꿔주고. out of range. 아니, 왜 그럴까? 테스트 해보세요. 아, 플레이 해보세요, 플레이. 네. 했는데, 지금 오케이. 에러가 났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건 26번째에서 났다는 거죠. 자, 제 네. 생각에는 그 리스트가 크기가 다를 수 있나요? 지금 이 X맵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만들어 놨네. 크기가 이게 처음 만든 이렇게 거거든요.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 푸시로 집어넣어야 돼요. 아, 어펜드로 집어넣어야 돼요. 어펜드로. 어펜드로 넣어야 돼요? 예, 네,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선언을 미리 해놓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치냐면 my value를 지우세요. 지우고 X맵에서 dot dot 아니요, 거기 아니고 그 앞에
X맵. X맵에 네, dot append. app end 가로 열고 그 다음에 equal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데이터에서 이제 equal로 닫아주세요. 저 끝에서. 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네, 됐죠. 그리고 지금 이거 3000개 했는데도 지금 28ms 했죠. 네. 28ms이 뭐냐면은 1000분의 1초예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꼭 어펜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처럼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신탁 문법이 그러해요. 왜냐면 아, 리스트니까 이거 선언해 주고 이제 그 안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런 형식으로 넣어요. 예. 네, 문법이 이러해요. 아하, 아니면은 처음부터 얘를 이제 저걸 해야겠죠. 뭐 쓰레기 값이라도 집어넣어놔야지. 예. 네. 어떤 형식으로 아, 데이터 값을 넣어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 컨트롤 카피를 해놔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고요. 어쨌든 무슨 뭐든지 집어넣으면 돼요. 그 데이터를 거기다가. 그럼 그건 이거를 이렇게 뭐안 하죠.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게 넣을 수 있는데, 그냥 빈 거면 뭐막몇 번째 거에 찾아서 넣으라 그러면 그몇 번째 거 없죠. 자체가 선언이 없어서 안안 됐으니까. 된다. 그래서 아, 안 지금 된다 아까 out of 이거구나. range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게 XMap 지금 17번째 줄에 있는 리스트는 인덱스가 지루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거기 인덱스 0번, 뭐 1번, 2번 막 접근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out of range가 뜨는 거죠. 혹시 그 레인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레인지만큼 여기도 보면은 이만큼의 레인지. 이게 리스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보죠. 첫 번째는 렌을 봐야 돼. len. 그 다음에 range 두 개를 봐야 돼요. 이거를 네.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봤을 때 len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아까 전에? 그냥 리스트의 리딩 길이를 길이. 재주는 거예요. 네, 숫자 한개 나오겠죠. 네, 길이가 재주는 거다. range는 뭐냐면, 자, 어떻게 하냐면 31번째로 마우스 커서 놔두세요. 그 다음에 range라고 쳐보세요. range. 그 다음에 가로 열어보세요. 자, 스탑. 보면 여기 레인지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네. 하나만 넣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고, 하나가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두개 넣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예를 들면은 두개 넣으면 첫 번째 값은 스타트로 간주되고, 마지막 게 스탑이다. 예를 들면 내가 레인지하고 2, 5 이렇게 되면은 3이 나오겠죠. 세 개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야. 이게 리스트. 근데 이게 리스트 오브인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0부터 이 길이만큼 해라. 그럼 그렇게 돼요. 이거는 리스트 오브 인테저니까 이거를 X 맵이라고 하면 네. 이거를 여기다 해놨었으면 그죠. 그럼 에러가 아까 안 났을까요? 안 늦어. 네. 아, 왜냐면 데이터 이미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이쁘게 작성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그냥 항상 하던 방법대로 해서 되기만 하면 되니까 좀 하던 방법들 어펜드 이거를 제가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서 아마 프로세싱 하셨다고 하면은 프로세싱의 어레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레이 선언할 때 길이를 재고 들어가잖아요. 아니면은 네 empty를 넣어서 맞아요 어쨌든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길이 되게 프로세싱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푸시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알겠습니다 다른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터디했을 때처럼 튜플은 튜플에 대한 특성이 있고요. 어레이는 어레이, 네네 리스트는 리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혹시 제가 잠깐 시간이 되시면 한 개를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한 네. 개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건 약간 그래소퍼에 좀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한데 제가 그래서 제가 잘 여기 몰라가지고. 예.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 게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뭘 했냐면 도메인에서 아 이제 이 숫자들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숫자 값의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3000개의 숫자인데 그게 0부 요거 사이를 네 스텝으로 네 가지 스텝 그러니까 숫자는 네 개밖에 없어요. 근데 등분을 일정하게 네 스텝으로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쪽 가다가 다른 숫자가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있도록
그거를 이제 얘네를 만들 거니까 이 숫자들 RGB 값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컬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똑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제가 파이썬에 넣어서 아 이걸 리스트로 받아야 된다 했지. 네. 받아서 타입을 그때 이걸 보면 이게 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컬러로 바꿨으니까. 이거 X인가? 아, 이것도 리스트라고 그러네. 왜냐면 지금 리스트 X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0번째. 컬러. 이게 컬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컬러를 제가 어떤 식으로든 불러와서 컬러 클래스라고 해야 되는지 컬러 오브젝트의 선언에 뭐가 뭘할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파이썬에서 쓰는 방법을 알면 이것도 할수 있고 뭐 듀얼도 똑같이 해서 할수 있고 뭐선 같은 거 오브젝트 뭐 라인, 커브 뭐 이런 거에 대한 오브젝트를 여기서 쓰는 방법을 알면 그게 이제 그래스호퍼를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뭐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그냥 그 스크립팅에서 할수 있는 아무 데서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내가 이 컬러 함수를 받아오고 예를 들어 임포트 컬러를 한다든지 임포트 라이노 그래스호퍼 컬러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컬러로 정의된 변수를 쓸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다알 수는 없지만 당장은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야 이걸 쉽게 알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여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파이썬 신택스를 가지고 숫자를 다루는 거죠, 데이터를. 근데 네. 이제 그래스호퍼라기보다 일단 라이노 자체 안에서 이제 누군가 라이노를 개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API 형식으로 통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API를 학습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컬러뿐만 아니라 라인, 뭐 네. 서피스 거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 데이터들을 액세스해 가지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라이너 스크립트 신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네. 엔터 치고 그다음에 RS 쳐보세요. RS. RS. S 닷.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수많이 네. 만들어 놓은 빌트인 펑션들이거든요. 쭉 내려보면 아마 컬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냥 컬러. 그냥 COL 예, 컬러라고 치면은 쭉 내려보세요. 그거로 내리지 말고 밑에 화살표로. 그럼 이제 그만큼 그래스호퍼에서 있네요. 예, 뭐 라이노, 그러니까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에서 패키징 해놓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비교적 간단하게.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네. 하냐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엔터 한번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임폴트 그 다음에 라이노라고 쳐보세요. 라이노 네, 밑에 있죠. 자동 완성이 되고 엔터 치고 네.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노라고 한번 쳐보세요. 동일하게 대문자 R. 그 다음에 점 누르게 되면 여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 쳐보세요. G. 그 다음에 G 엔터 치세요. 여기 자동 완성되니까. 아, 그 다음에 네. 또 컴마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아크, 라인 쭉 이런 라이노에서 쓰는 오브젝트들이 다 클래스 형식으로 여기 있어요. 이것들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 아까 이전에 요거 같은 경우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뭘 공부하냐면 라이노 API 네. 공부하면 돼요. 예. 라이노 라이노 API. API는 어떻게 공부하냐? 검색하시면 자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라이노 API. 예. 라이노 파이썬 API, 뭐 라이노 커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노 API를 공부하면 되고 그것도 결국에는 그런 게 있겠죠. 무슨 라이노 커먼 해주신 동영상을 보니까 그 무슨 이렇게 오픈 헬프 탭 같은 게딱 떠서 클릭해서 막 트리를 들어가면 어떤 그러면은 함수들 자, 그룹에 막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글 창을 하나 띄워보신 다음에 검색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띄워가시고 뭘 그렇죠.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라이노 파이썬 그 다음에 뭐어 아까 우리 컬러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라이노 파이썬 그
그냥 컬러라고 쳐볼까요? 스페이스 하고 그냥? 그냥? 컬러. 컬러. 네. 근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거. 컬러인 타이틀.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보는 같이 이런 식으로. 자, 보니까 아, 요렇게 만드네. 크리에이트 컬러라는 걸 쓰면 크리에이트 컬러가 원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우린 지금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요런 식으로 학습해 나가요. 그렇네요. 요게 그러니까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랑 라이노 스크립트랑 같은 건가요? 같은 거겠죠? 이거는 이제 패키지의 이름이에요. 패키지의 이름. 일단은 다른 거니까 다른 패키지겠죠. 예. 예를 들면 이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import, 뭐 NJ library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맥니엘사에서 라이노 맥니엘사에서 얘들이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 놔서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패키지를 해놓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또 해야겠네요. 계속 이렇게 시켜 나가는 거예요. 원래가 이런 식으로 다 해요. 네. 이걸 다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되면 될 거다 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든 그걸 여러 개를 묶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뭐든 가능한 거죠. 그 칼라의 리스트를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알면 그걸 리스트도 만들고 그걸로 포문도 돌리고 if문도 돌리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하듯이 하고 그 이제 넣고 빼고 할 때 그 필요한 프로퍼티랑 이거 내장 함수 이용하는 것만 잘 써서 정확한 정보를 내고 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익스포트 할 때도 그러니까 나갈 때도 이 나갈 때 이거 이 부분 하고 얘네 프로퍼티를 정한 게 없네. 그럼 그냥 정해진 프로퍼티로 나가는 건가 봐요.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이름으로 여기 있다고 친다면 이퀄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계산돼 가지고 네. 얘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들어가죠. 차가 네. 들어가는 거죠. 아, 그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타입 힌트라고 있던데 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게 뭐 데이터에 영향을 주나요, 혹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라스퍼 컴포넌트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다른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넘어갈 때 이 데이터 형식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우선은 이걸로 그냥 하세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에서. 근데 나중에 C#이라든지 좀 더 그 파이썬에서도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말고 아까 우리 라이노라고 했었잖아요. 라이노. 그런 네. 것들 할 때도 사실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는 프로퍼티스가 이제 같이 엑스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면 돼요, 사실. 네. 아, 내가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는 야 이게 스트링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맞습니다. 그게 스트링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가 봐요. 거기서 네, 뭐 네, 필요한 네.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복잡하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제가 중구난방으로 막 생각나는데 물어봤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대충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다 보면 질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on the right track 하고 계신다. 예, 네. 그래서 쭉 공부하 나가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신 걸 가지고 실제 내 디자인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해보는 것도. 네. 그 뭔가 목표가 있어야 재미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추가로 질문이 더 있나요? 파이썬에 대한 질문은 그만이고요. 아마 더 제가 해야 이제 더 나올 것 같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녹화 끝나고 다시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녹화 일단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